Let's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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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 It's then, then, then. 저는 지금 저의 앨범 타이틀곡 방화의 뮤직비디오 구상을 지금 피팅하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차 안이고요. 지금 시간은 뭐 저녁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고 명동까지 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또 되게 멋진 형님께서 의상을 지금 또 커스텀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형님 또 작업실 명동이라서 지금 명동으로 가는 길이고요. 아, 의상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서 사실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아직도 물음표이고 저도 직접 가서 지금 확인을 하러 가는 거라 설렘 반, 또 걱정 반, 긴장 반인 저의 감정 상태입니다. 브이로그로 또 이렇게 방화 뮤직비디오 에피소드로 좀 찍게 되어가지고 뭔가 옛날 치킨 누들 수도 생각이 나고 차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네. 그래서 되게 하여튼 되게 설렙니다. 지금 의상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서 오늘 하트 모자 굉장히 화려하죠. 하여튼 좀 이따 작업실 가서 켜볼게요. 여기 명동의 밤. 오호. 오호. 이거 다 스테이치여가지고. 좋은데요? 좋아 이거. 하얀 거를 이제 더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처럼. 훨씬 큰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질감이. 형 끝났어요. 오. 여기 약간 그 풍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약간. 피팅 끝나고 퇴근길. 하하하하하. 아주 만족스러운 피팅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군요. 아, 너무 최고였고 너무 기대되네요. 내일 또 뮤직비디오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시뮬도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도착! 용산 하이브에 도착했습니다. 메이크업 시뮬을 하러 용산 하이브까지 한번 가보시죠. 까리 고. 하하하. 네. 제이오 뷰티 프로그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내 친구에 대해 같이 관한 성격 가리 매우 정자연돼 해 좋게 좋게 말해줘 영혼 드는 리액션 back. 진짜 그냥 꾸밈이 없는 듯한 느낌이 뭔가 막 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머리 길러가지고 좀 길러가지고 약간 오히려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검은 연기 트랜지션이 될 때
그 붙인 머리도 뭔가 싹 대고 그냥 깔끔하게 뭔가 멀끔하게 탁 까가지고 좀 웨트하게 팍팍 해서 의상이 과하다 보니까 드디어 제 앨범 두 번째 뮤비를 찍으러 광양으로 갑니다. 아, 4시간이 걸리네요. 4시간이. 하지만 좀 좋은 그림을 위해서라면은 그 로케가 가장 적합했었고 뭔가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선택한 부분들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이번 뮤비에 공을 좀 많이 들였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많이 했고 감독님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한 뮤비고요. 하여튼 뭐 가서 일단은 불고기를 먹으려고요. 광양이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4시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Let's go. 호텔 도착. 거의 4시간을 달려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와, 멀긴 머네요. 여기 되게 뷰가 독특해요. 이순신 대교가 있는 쪽이고 굉장히 멋있네요, 뷰가. 보통 일이 아니야. 아, 이제 곧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또 광양하면 불고기니까 불고기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고 내일 파이팅 해야지. 내일 새벽 5시 콜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렵네요. 근데 잘 나와야 되니까 네,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불고기집 도착! 오, 예스! 오, 예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던 불고기집인가? 기대를 해보겠다고 하세요.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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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던 불고기집인가? 아, 맛있겠다! 시대로운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네, 지금 이제 씻고 나왔고요. 이제 내일 5시에 기상을 해서 5시 20분 네, 호텔 아웃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촬영 장소까지의 거리는 5분 정도 타이트한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일찍 가는 듯한 기분이라서 그냥 이 마음가짐이란 게 이제 좀 무섭게 잡히네요. 네, 일단 내일 좀 여러 가지로 원테이크 기술
촬영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촬영을 할 때 좀 잘해야 되고, 아무래도 곡이 방어하다 보니까 막 불이 지펴지고 뭐 터지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좀 리허설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일찍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긴 하네요. 일단 되게 멋있게 잘 나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또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켰고요. 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자기는 뭐 하고 좀 기록으로나마 이렇게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켰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뭐 먼 길 왔으니까 잘 찍고 가야죠. 네.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지금은 새벽 6시가 되기 20분 전. 방금 무대, 아니, 세트장을 체크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잠을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크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운명에 맡겨봐야겠네요. 잘해볼게요. Okay, Someone's smart, someone's hope. 내 활동들은 someone's life. 시간은 이름대로 흘러가. 네, 사실 막 분장하다가 갑자기 이 영상이 나오니까 되게 으잉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뮤비 촬영은 정말 잘 끝났고요. 되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또 뜻깊은 경험이었고 재밌기도 했고, 왜냐면 뭔가 이 뮤비 뭔가 디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콘티 부분도 그렇고, 이 방화라는 뮤비 자체가 제가 참여한 것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플러스로 뭐 의상도 그렇고, 예. 뭔가 제가 관여해서 그걸 이제 전문가를 거쳐서 뭐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하나 제 손을 거친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잘 끝났습니다. 예. 잘 끝났다라는 마무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만 이렇게 쫙 나왔는데, 뭐 이제 전반적인 촬영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사실 방탄밤 에피소드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 했었던 그런 많은 과정들을 좀 한번 이 로그를 통해서 찍어봤고, 또 그 부분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직접 제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다른 매력의 에피소드이자 로그가 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뭐 이래나 저래나 사실 뮤비 관련된 또 되게 재밌는 로그이기 때문에 방화 뮤비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뭐 들으시면서 또 되게 곡이 뜨겁잖아요. 소재가 또 불이고
뭔가 제목도 방화고 아르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뜨겁고 핫하게 올 여름을 이 방화와 함께 이열치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바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앨범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앨범에 대한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이 감정을 또 고스란히 또 담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 로고를 찍으면서 바랬던 느낌은 그냥 치킨 누들 수 때 제가 미국 가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뭔가 그걸 또 편집을 하고 해서 좋은 브이로그 영상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되게 특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저 또한 되게 설레이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재밌게 즐겨주신 그리고 이 브이로그를 봐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과 대중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파이팅! 재밌게 잘 즐겼어요. When I said I do, 용기 won me. Then, 긍정의 리듬. Always I need it to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이홉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행 짐을 싸려고 카메라를 켜봤고요. 뭔가 이 짐 싸는 거를 생생하게 록으로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짐을 싸는 거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하루 잡고 딱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고요. 네, 친구들은 미국에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저 혼자 뭔가 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런 컨텐츠라도 남겨봅니다. 네, 지금은 사실 격리가 끝났고요. 네, 너무 멀쩡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 지금 날짜가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위버스로 간단하게 거짓말을 쳤는데 팬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바로 만우절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카메라를 켰고요. 여튼 그만큼 하루빨리 멤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쳐봤고요. 네, 뭐 바로 사실 별거 없습니다. 바로 짐을 한번 싸볼게요. 그리고 이곳은 뭐 소박하지만 저의 드레스룸입니다. 네. 짐을 좀 싸보시죠. 자, 이번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특별히 예쁜 셔츠들을 그래서 이 셔츠들은 가서 예쁘게 입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코디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좀 연청 계열의 바지랑 입으면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팬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오비 너는 옷을 되게 오래 입는다고.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 입고요. 이 바지도 사실 이고 때 입었던 바지인데 아직까지 잘 이용을 하고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위해 특별히 트래킹을 한 옷이 있습니다. 뚜룬. 여러분들은 와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좀 경악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굉장히 만족스러운 옷입니다. 이제 이건 라스베가스에서 예쁘게 입을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속 그렇지? 사실 짐을 넣을 때 되게 그 칸 활용을 되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지금 고민인 게 청바지를 하나 더 챙길까
트레이닝복도 챙겨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은 어떤 걸 챙기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1시간 정도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바지예요. 바지 핏이 너무 이뻐서 요즘 자주 입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도 챙겨가 줄게요. 그리고 연습복이 나름 필요했었는데 또 바지가 또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바지입니다. 이거 티셔츠는 챙겨야죠. 이런 기본 티셔츠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가 봅니다. 굉장히 제 초이스들이 컬러풀하죠. 그리고 이번에 좀 짐을 덜 싸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분명 제가 가서 쇼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 옷은 좀 적당히 들고 가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짐 많이 생기면은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일단 가서 신을 신발을 좀 가져올게요. 한번 꺼주고 자 일단 뭐 사실 거의 다 챙겨가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제가 비니가 바뀌었죠? 왜냐면 이걸 진짜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바꿔 썼고 일단 뭐 티셔츠가 몇 개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챙겼고요. 이렇게 블랙 티셔츠로 사실 이런 기본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그리고 가서 입을 파자마,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파자마 셋업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양말도 챙겼고요. 물론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영상 끄고 속옷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발, 가서 신을 신발들 좀 이렇게 착 예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방을 이걸 들고 가니까 오리 꽥꽥 이런 거 달아주면 귀여울 것 같고 이런 거 오리들 한번 달아줍니다. 어디다 달까? 이런 데 달아야 되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베스트는 아닌데? 안 보이게 이런 데 딸까요? 귀엽죠, 이게 더. 이게 더 뭔가 깔끔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띠롱. 근데 뭔가 섭섭하잖아요? 이것만 하기에는. 그래서 스카프를 달아볼까 싶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자, 됐고. 액세서리 챙겨주시고 맨투맨 딱 이 정도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조금이나마 저의 소소한 이렇게 이런 일상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로그로 한번 담고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가 짐을 어떻게 싸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지금 물론 다 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단축하고 축소한 그런 버전의 짐 싸는 영상입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제이홉의 이런 소소한 일상을 같이 함께 즐기시면서 굉장히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고요. 라스베가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이홉의 브이로그를 봐주신 우리 많은 아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뾰. 잘 다녀올게요.